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애도해 주시고 고인의 뜻을 기려 주셨습니다. 관용, 통합을 이루어내야. 같이 다 쭉쭉.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동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손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대통령님과 만나봤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만이 우리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람도 없어.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애도해 주시고 고인의 뜻을 기려 주셨습니다. 묘역 주변 공원이 완성되었고 사절을 시범 개방해 운영 중입니다. 또한 묘역 건너편으로 기념관을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과 가족분들께서 문화와 생태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함께 나누고 보답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해 씨를 포함한 지역의 많은 주민분들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